네, 물가 상승 뭐 무서운데요. 또 선제 대응을 했습니다. 금리 1% 지금 결정이 됐는데 이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네,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결국 증시에 악영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이제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이 과연 이 금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입장 차이가 좀 극명하게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금리 얘기를 하기 전에 항상 따라 나오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물가입니다. 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늘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어떤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공급자 물가까지, 그러니까 제조업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한 타격이 있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자재 가격도 너무 올랐으니 이제 제조업에 있는 분들도 뭔가 지금 당장 자재를 사기에는 너무 비싸졌다. 이런 부담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분기 때까지만 해도 60포인트 이상을 달성했던 PMI 지수, 구매 관리자 지수가 이번에 이제 50포인트에서 55포인트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점들도 네. 조금 참조해 보시면요.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물가에 대한 반응들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일례를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작년에 우리 슈퍼콘 된 거가 한번 있었죠. 네. WTI 유가 가격이 다음 이제 2월 되는 분에 대해서의 어떤 선도 물량이 마이너스 가격으로 떨어지는 이런 어떤 최악의 사태가 나타났었는데요. 그때 이제 유가 선물이나 아니면 유가 상품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아마 안 좋은 기억들로 또 다수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마이너스 16달러 선까지 이렇게 쭉 빠졌었다는 점을 좀 고려해 보신다면요. 네. 지금 오늘 장에서의 한 80달러 선 어감까지 회복을 한 게 이제 한 1년 8개월 만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근데 브리티시 페트롤럼에서 실제로 발표한 레포트에 따르면은 지난 한 해 동안 2020년 동안의 석유 감소량이 전체 이제 연간 감소량에 대비했을 때 약 9%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역대 최악의 어떤 감소량이 있었는데 이제 2020년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경기 재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유가라는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단순히 하루 이틀로 가격이 바뀐다면 산업충격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각국 정부에서는 비축률을 푼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이 물가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산업이 단거리 달리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오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금리 카드고요. 이번에 FOMC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제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인상이 너무 급격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조기 인상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기술주들이 대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는 나스닥 증시를 주도를 해서 조금 소폭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FOMC에서 결국 이제 바라보는 부분들은요, 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하는 것인데,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과연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재신임이 되어서 연장을 할 수 있게 될지, 그러면 연준의 현 금리 정책을 기존대로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투자분들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렇죠.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마찬가지로 있고. 재선임을 네.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에서의 어떤 갈등도 조금 조묘하게 피해가지 않았었나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이제 관련된 부분들에서 테이퍼링의 단계를 기존의 월 150억 불씩 줄여나가는 단계를 고려할 것이다, 고수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기대감 때문에 증시의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편입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은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미국의 산업 지수 이런 부분들에 비했을 때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이 조금 다소 크게 나타난 그렇죠. 부분이 네. 바로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또 잠깐 반짝 상승을 그렇죠. 했었죠. 반짝. 이러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성장주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면들도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있지만요. 아무래도 연말 연시에 대한 효과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또 오늘 또 주말 효과도 있다 보니까 조금 생각만큼 탄력을 좀 받지 못한 아쉬움은 있었다 정도로 좀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레버리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좀 많이 활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현금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상이 결정되고 나서 외국인들이 또 한번 소폭 진입이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이미 현금을 쥐고 있는 승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싸졌을 때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증시에서 다시 외국인 기관들이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이유는 이런 어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여유롭게 진입하는, 즉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폭들이 조금 소폭이나마 좀 안정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됐지만 또 한편으로 위기가 또 준비돼 있지 않을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외국인들은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뭐 코스피에서 거래 규모 그렇게 크진 않지만 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큽니다. 뭐 이런 지금 이 뉴스와 이슈 속에서 관련 테마 당연히 뭐 은행, 보험, 뭐 금리 얘기하며 증권까지. 네. 그런데 또 다른 또 섹터를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물가 하면 또 유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미국 증시에서 또 비축유를 또 내놨을 때 정유 관련한 섹터들이 또 오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에너지 섹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좀 섹터 흐름 어떻습니까? 자, 우선은 이제 WTI 가격으로 제가 아까 잠깐 차트를 띄워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실제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환율이라든가 이런 달러 약세로 좀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즉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부분이 촉발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현금 자산, 그러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가치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공격 자산으로 이동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도 올라가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즉 어떤 안전 자산에 대한 가치들도 동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네, 점을 네. 좀 말씀드린다면요. 이 유가 부분들이 단순히 골드만삭스에서 100달러 갈 거다라는 이유만 가지고 선뜻 유가 상품에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통상 이제 달러화와 유가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현상의 가장 큰 악재는요. 결국은 해운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다 보니까 수요 공급에 대한 어떤 그 골든 크로스 라인이 너무 우상향해 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소요는 소요대로 많아지고 공급대로 부족해지고 공급을 해도 제대로 운송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시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유가가 조금 상승한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은 FOMC에서의 어떤 의사록 부분을 참고해서 볼 수 있겠지만은 테이퍼링을 하고 있는 와중 혹은 테이퍼링의 그 시기를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오픈을 해놓으셔야지만이 증시의 타격을 좀 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어떤 이제 유가라든지 아니면 구리 이런 어떤 상품 시장에서 이제 투자를 좀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손실폭이 조금 다소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앞으로의 어떤 에너지 섹터라든가 특히 광물 섹터 관련된 부분들 아니면은 목재류와 같은 이런 원자재 가공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하실 때는요. 현재 구간에서의 그 실적이 코로나 이전, 비포 코로나 때 당시에 그 실적을 견조하게 만들었던 회사인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부채 비율이죠. 결국은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증시에 갔던 이유도 그만큼 악재가 있더라도 해당 국가들에서의 어떤 자본력으로 인해서 산업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빨리 되기 때문인데요. 경기가 활성화되고 나면은 이머징 시장이라든가 베트남과 뭐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에 투자할 수 있겠지만은 네. 단기적인 면만 가지고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대형 성장주들이나 대형 가치주 중심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주나 광물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재 구간에서 직접적인 어떤 선물 시장을 좀 접근하시기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조금 조율해 나가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 소극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리 인상기 하면은 항상 나오는 섹터가 이제 또 은행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결국은 이제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극대화가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타 언론에서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고객들 빚잔치에 너무나도 지금 수익 잔치를 하고 있더라. 그렇죠. 상여금 네. 배당금이 너무 높게 나오고 있더라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의 어떤 악재 요소를 가지고 수익을 만들다 보니까 좀 얄밉다 이런 그렇죠. 표현들을 많이 쓰죠. 네.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실제로 이동량이 급격하게 줄게 되고 또 여기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보험업계 입장에서는요 매출 부분들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품 매출보다 실제 실적을 견인했던 부분들은 바로 약관 대출을 비롯한 대출 상품을 통한 이득이었는데요. 네. 결국 이제 보험사, 은행, 금권사도 마찬가지로 이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타격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미국의 금리까지 인상을 하게 되었을 때는요.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섹터 자체의 전체적인 하락이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현명하게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아무래도 이런 이자 수익 부분들에서 조금 특성화가 되어 있는 은행주들을 네.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선호하시는 섹터를 은행 쪽으로 보시는다는 건데 뭐 일단은
감정적으로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얄밉지만 이제 이럴 때도 투자는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 좀 더 보고 계신지 기술적인 분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네.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중간 배당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네. 기존의 주주분들을 좀 달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사실 이제 2분기 이후에 중간 배당을 끝나고 나서도 주가가 계속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급락이 많이 연출되는 와중에서도 네. 금융주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 실적 부분들이 개선세가 굉장히 탄력이 높았다는 건데요. 그렇죠. 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이제 4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전에 한번 중간 배당을 한 번씩 시행을 했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적지 않은 금액들을 이렇게 배당을 했었던 바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옵티머스 사건, 라인펀드 사건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타격감들이 있게 되면서 신한 투자 쪽으로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이제 증권사로 좀 계좌를 옮기시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어떤 그 손익 부분들이 좀 나타나서 배당이 조금 상대적으로는 적었습니다만은 네. 중간 배당을 했다는 그 자체로 보았을 때는 1위, 2위 금융에 있었던 KB금융, 신한지주가 이런 어떤 배당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한 금리 이슈 그리고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의 개선세가 확인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좀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한지주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월 초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결국은 우리가 단일 종목 자체로만 보기보다는요, 결국은 섹터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금융주들이 조금 다시 강세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네. 시장 전반의 하락을 회피하는 어떤 우회하는 전략으로서는 금융주들 중에서 은행주들이 용이하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은행주들이 과거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 관련된 부분들 이슈들도 있었다 보니까 주가했던 괴리 부분들이 좀 높았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대형 금융주들 특히 이제 규모가 있는 몸집이 있어야지 위기를 극복한다는 어떤 얘기처럼 우리가 금융주들 중에서 좀 다수 규모가 있는 금융주들 메인 금융사들을 좀 다시 한번 보실 때가 되지 않나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그 은행주들 중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하나만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카카오뱅크의 급등이 있어요. 다른 은행주에 비해서 같은 은행 계열로 보기도 참 애매한 그런 종목인데 이런 급등세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카카오 그룹 전반에 대한 좀 약간 기관 수급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죠. 네.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문어발식 성장에 대해서 이제 당국이 너무 많은 이제 지침을 주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카카오 자체 제 주가들도 생각만큼 못 갔다. 카카오뱅크가 이만큼 주가를 올려놨는데 왜 카카오가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장기적인 성장주 개념으로 보였을 때는 굉장히 합당한데 카카오뱅크에 있어서의 단점이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기존에 있던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신용자 대출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금융권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렇죠. 고객분들이 이동을 네, 하는 경우가 네. 많은데 실제로 카카오뱅크의 어떤 이점이라 하면 이런 저신용자분들을 위해서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카카오뱅크의 설립을 인가한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당국 입장에서는 야 너희가 1, 2등급의 고객들, 우수 고객들을 싸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호혜적으로 베푸는 입장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되냐. 이런 어떤 해석이 나왔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을 했다기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금융당국에서의 간섭들, 개입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주가들이 좀 잘 가진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에도 현재 대출 상품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산시장을 운용하실 때도 이런 신용잔고를 또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은행 다 빌리고 보험사 다 빌리고 증권사 다 빌리니까 이제 결국은 또 카카오 시장을 또 그렇죠. 가게 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통적 은행주로 좀 보셨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한 투자는 좀 줄이시자. 포트를 가지고 계신다면요.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늘리시기보다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어떤 은행주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 하면은 여러 들이 있겠지만 특히 오늘장에서는 좀 기업은행과 같은 이런 종목들을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신한지주와 KB금융지주가 KB금융과 같은 이런 어떤 대형사들을 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내에 있는 국책 산업을 또 담당하고 그렇죠. 있는 은행이죠. 네. 국책은행이다라는 부분들이 다소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일반 은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개인 신용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활성화가 돼 있고 결국 금리 인상이 됐을 때 개인들의 어떤 타격세가 나타났을 때 은행에도 그 충격 효과가 그대로 그렇죠. 나타날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면들이요. 바로 이런 중소기업들 대출 잔액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잔액이 201조가 넘게 지금 달성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에 1위였던 농협은행을 뛰어넘고 이제는 금융사들 중에서 가장 큰 기업 중심의 대출 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수익 부분들을 좀 마련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손 비율이라고 하죠. 네. 돈을 빌려주고 나고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기업이고 특히 이제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사업자보다 법인 사업자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법인 사업자라고 해서 파산할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그 기업체들의 그 잔존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산정하면서 대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대출 규제라든가 특히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대출 규제 부분들이 조금 강화됐을 때는 이런 국책 사업들이 오히려 경기 활성화 이후의 국면에서 그 기업들의 어떤 상환 능력들이 극대화되는 점을 좀 보신다면요. 이 점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 정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 전략까지 조금 간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KB은행에 비해서 좀 다소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었지만은 가치주 자체로서의 그 면모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요. 목표 주가는 올해 연말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12,500원을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격은 15,500원입니다. 결국 이제 상방 하방에서 10% 정도의 이렇게 제시를 드리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면에서의 어떤 손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환율 상승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배당으로 인한 배당락 부분들 요 세 가지 초점을 통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머선일이구 주식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